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은 운전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중고 에어백을 재활용해서 장착까지 해주는 업체들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에어백. 이미 사용한 에어백은 유통이나 판매 자체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재생 에어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생 에어백을 설치해주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재생 에어백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재생도 하긴 하는데요. 혹시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면서도 설치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많이 위험하죠. 에어백이 안 터지면. 작업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려요.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차량으로 충돌 실험을 해보니 4대 중 한 대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된 에어백이 차량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직결되는 부품은 이 사용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탑승객의 안전에 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유발될 수 문제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재생 에어백 설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 법규 마련과 단속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